해양 쓰레기 하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낚시나 어로 활동 중에 버려진 바닷속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하여항, 무언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심하게 녹이 쓴 닷. 어선의 일부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까지 연이어 올라옵니다. 수중 정화 작업 2시간 만에 끌어올린 쓰레기입니다. 어선의 충격 방지를 위해 쓰인 폐 타이어부터 관광객이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통발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나왔습니다. 잠수사 40여 명이 반나절 수거한 쓰레기만 7톤. 물속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부유물 탓에 시야가 탁한 가운데도 잔뜩 뒤엉킨 채 버려진 그물이 눈에 띄고 각종 생활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화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녀봤을 때 위에 그냥 깔려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뻘에 깔아 앉아서 살짝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치우려면 정말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넘치는 바닷속 쓰레기에 일부 마을 어장에는 해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해녀들은 해산물 수확량이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7, 80% 줄었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게를 이렇게 해봤는데 성게 알이 하나도 안 쳤어요. 해녀들이 진짜 솔직히 성게에서 진짜 10원도 못 벌었어요. 일부 해녀들은 어선에서 버린 폐기물 등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마침 함정도 있고 이렇게 육상도 이렇게 순찰하면서 매년 항포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개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000톤. 해마다 60억 원을 쏟아부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바닷속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